제일 중요해, 형식에서. 사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5형식이라는 거 어디서 먼저 정리하면, 5형식은 어순이 어떻게 된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호하게야.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5형식이다. 대표적인 5형식이야. 중요한 건 보호인데, 아까 보호에서 이 양식을 설명했지만, 보호는 이때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지, 아까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아까 보호는 뭐가 무엇을 쓰인다고 했어? 보호를 쓰이는 건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를 쓰인다고 했죠. 좀 더 추가하면, 투부정사가 보호를 쓰이기도 해요.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인 동사에는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게 다른 문법 중에 하나. 무슨 말이냐면 want는 want A to B 이런 식의 지어가 나와. A가 B하는 걸 원한다. ask는 A가 B하는 걸 부탁하다. tell은 A가 B할 것을 물어보 말하다. expect는 A가 B할 걸 기대하다. advice는 A가 B할 것을 조언하다. 계승. A가 B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뒤에 투부정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호. 이제, 다시 잘 봐봐. 보호를 쓰는 건 뭐다?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다. 다시, 여기까지. 해볼게. 해석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오해서 너무 중요해서 해석하면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자리 찾아볼게요. 해석해볼까? 우리는 부른다. 우리 고양이를 키티라고. 보호가 뭐죠? 키티죠. 네, 2번. 나의 엄마는 말했다. 내가, 나에게로 가면은 이제 사용시에서 가는 거지. 내가 뭐하라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뭐가 보호죠? 투어 스터디죠. 텔은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뭘 간다고 했어? 투부정사 간다고 했지. 그죠? 네, 다음 3번. 비우는 날이 만든다, 나를 슬프게. 보호는 sad.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보호가 명사가 보호할 수 있고요. 2번은 투부정사가 보호할 수 있고, 3번은 형용사가 보호할 수 있죠. 그치? 네. 이때 보자. 단어를 설명하면요. want 보이시죠? want는 목적어에 뭐라고 한다고요? want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죠. 그러니까 win이 아니라 뭐 할 때? to win이 나올 때 to win. 해석해볼까요? 그녀는 원한다. 그녀의 아들이 게임에 이기기를.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하는 것을. 그녀는 원한다. 그녀의 아들이 이기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 아시? 네. 다음 2번. 나의 브라더, 릴 브라더, 동생이 만들었다. 나를 편하게. 그죠?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가 보호하기지. 보호는 형용사가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앵그리가 나야 되죠. 보호는 형용사다. 그죠? 네. ask 다시 하겠습니다. ask는 나왔지. ask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ask는 목적어에 뭐라 한다? 목적어에 맨 to가 나온다. sing이 아니라 to sing이죠. 그리고 이때 쓰이는 ask는 묻다가 아니라 부탁하다. 뒤에 to가 나오는 경우. 그치? 네, 해석은? 피터는 부탁했다. 제인에게 노래해달라고. 그와 함께 무대에서. 그치? 스테이지는 무대죠. 5형식입니다. 5형식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5형식입니다. 네, 이것도 해보자.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유로 생각한다. We think. him. 목적을 알아야 되겠지. 네, a kind neighbor. 이렇게 하겠죠. 그죠? him a kind neighbor. kind neighbor가 보호죠.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 the movie, 과거네. the movie made. 목적어 나야 되죠? us, 신난. excited죠. excited가 보호지?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러 말했다. 과거네. She told. 목적어 나야지? 아니죠. 목적어. 그들에게. them. tell이니까 목적어는 뭐 나야 돼? to start at once.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니? How can you? 부르다. call.
나를 me 거짓말쟁이 a liar 이렇게 되겠지.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부하기, 얘가 부호죠. 그런 그의 몸을 건강히 유지한다 라고 하면 he 유지한다 keeps 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그의 몸을 his body가 목적어고 건강하게 healthy 이게 보호죠. 얘가 뭐지?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과거네 our teacher 과거니까 뭐라 해야 돼? told 목적어 우리에게 us. 근데 total은 목적어를 아까 뭐라 한다고 했어? to 나온다고 했죠? to be quie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얘가 보호죠. 그러니까 오형식은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데 보호를 쓸 수 있는 거는 형용사가 보호를 쓸 수 있고 명사가 보호를 쓸 수 있고 투부정사가 보호를 쓸 수 있는데 투부정사가 보호를 쓰는 동사는 정해져 있다. 이해되세요?